지난 블랙프라이데이 때 QR2 퀵릴리즈2를 구입했습니다. 운전대와 베이스의 연결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나텍은 기존 벨트 방식일 때 나왔던 운전대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DD가 출시된 이후에도 소위 QR1이라 불리는 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파나텍의 QR1 퀵릴리즈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요거를 당깁니다. 당기고 눌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려서 조이는 방식이었죠. 사실 저 이거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기존의 이 QR1 시스템 때문에 약간의 이 유격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QR2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금속으로 된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사야 되지? 하고 좀 알아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제가 이걸 구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뭐냐면은 파나텍이 실제 그 BMW하고 협업을 하면서 GT4 레이스카에 운전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부착이 되는 건데 FIA 인증을 받은 이거 실제 경주용 차용 퀵릴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이게? 그냥 편하게만 깔고 꽂고 밖에 없잖아 이거. 이 돈을 들여갖고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나 지금 굉장히 지금 현타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 먼저 첫 느낌은 압도적 편리함입니다. 운전대 교체가 편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눌러 넣으면 끝이거든요. 빼는 것도 아주 쉽고요. 그 다음 장점은 축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심큐브나 모자, 심매직 같은 제품들의 단단함 같은 느낌이죠. 그로 인해 강한 충격이 들어올 때 미세한 포스 피드백들이 깔끔해졌습니다. 잡다한 노이즈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그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게 더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마치 벨트 방식이 DD보다 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라는 건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의도된 효과만 좀 깔끔해진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로 인한 엉뚱한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있었던 이 노이즈 때문에 파나텍 운전대 그 자체에 유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인지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파나텍 운전대 그 자체가 유격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원래 이랬어? 뭘?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약이다 뭐 그런 경우죠. 뭐 이거 말고는 크게 얘기할 게 없네요. 네,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 야 이거 그냥 뭐 연결부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특히나 운전대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 경우를 나눠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파나텍 제품의 포디움 허브를 이용해서 이 서드파티 운전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는 필수입니다. 축이 길어지기 때문에 축에 약간의 유격만 있어도 운전대 부분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 두 번째, QR2가 호환되는 파나텍 운전대를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 자, 한 달에 5만원씩 모으세요. 6개월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세요. 세 번째, 파나텍 운전대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 한 달에 5만원을 모으세요. 1년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 다음 QR2가 호환되지 않는 파나텍 운전대를 하나 내지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다.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세요. 2년을 모으세요. 자, 그때 되면은 더 좋은 제품들 나올 테니까 그때 베이스부터 한 방에 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급하게 바꾸시려고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판매되는 파나텍 운전대들에는 이제 QR2가 기본 옵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나텍 운전대들을 구입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그 QR1이 포함된 제품들을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QR2는 따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다 쓰라고! 뭐 쓸데 없는 지출이죠. 느긋하게 추이 보시면서 돈 모아갖고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맥락상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까? 자, QR2가 좋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QR1으로 불만 없이 잘 사용해 오셨다면 뭐 굳이?